자, 오늘 여러분이 구글 익스텐션을 구글 3범대를 봤는데요. 그거 놓고 바닷속을 여행해 보았어요. 쌤이 생각하길래 여러분이 아까 볼때이 거북이 봤나요? 네. 여러분 눈에는 이렇게 보였죠? 형님. 근데 여기 선생님이 보는 데에는 이렇게 작게 보이는 것 같아요. 아까 여러분이 봤을 때 거북이 이렇게 크게 봤나요? 이렇게 보였죠? 축소가 안 되죠? 자, 오늘 여러분이 이렇게 그 바닷속을 여러분이 구글 익스펙테이션으로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나요? 움직일 수 없어서 아쉬웠다. 아, 아마 여러분이 예전에 더 좋은 걸 봐서 그럴 것 같아요. 영상을. 움직이는 영상을 봤죠? 그 다음에 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우주로 가고 싶어. 나중에 달도 가볼 수 있도록 하고, 사진이 세부적이라서 좋았어요. 또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안 움직이니까 재미가 없었어. 근데 세계 여러 곳을 이걸 이용해서 소풍을 가면 재밌지 않을까? 별로일 것 같아요? 그래요. 소풍은 움직여야 재밌을 것 같아요. 오케이. 또 어떤 기분이 들었어요? 끝났어요. 자, 오늘은 바닷속을 구경했는데 다음에는 산을 가거나 더 디바이스를 많이 해서 여러 명이 같이 갈수 있도록 할게요. 자, 고생했습니다. 쉬세요.